정이가 어딨어요? 정이가. 정이는 없던 거예요. 2006년 3월 1일 국무총리가 골프를 치고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골프를 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 박세련 골프로 나라 이름을 빌렸다. 그런데 왜 실세 국무총리가 물러나야 했을까? 그날이 3.1절이란 역사 때문이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국가의 근대화에 성공한 일제는 19세기 말 군사력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1910년 한일 병합으로 517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는 멸망한다. 친일 매국노들에 둘러싸여 일제에 저항하던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1일 독살당한다. 조선의 백성은 통곡하며 분노했다. 일제는 이토오 히로쿠니를 제관장으로 임명하고 용산에 정예 전투 병력을 비상대기시키고 인천항에는 조포를 쏜다는 구실하에 군함을 파견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인산일에 3.1운동이 일어났다. 일제는 비무장 만세 시위를 총칼로 진압해 이것이 한일 평화 문서의 이완용의 사인이다. 한일 평화 기념엽서다. 웅비하는 봉황을 배경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메이지 천황이 있고 초라한 풀잎을 배경으로 고종이 있다. 1907년 일제는 신교육을 명목으로 황태자 이은을 일본으로 데려갔다. 철부지 어린이를 볼모로 잡아두고 철저히 일본화시키므로 조선 황실과 국민 간의 끈을 원초적으로 끊을 목적에서였다. 이 기록 필름은 1911년 7월 국내에서 상영된 최초의 활동사진이다. 일본 육군 중앙학교에서 황태자 이은이 훈련을 받는 모습이다. 이은의 생모인 엄빈은 이은이 고생스럽게 훈련받는 것을 본 뒤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육사를 졸업한 이은은 1920년 이방자와 정략 결혼한다. 그의 결혼에 분격하여 폭탄을 제조하던 조선 청년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1922년 장덕궁에서 어전 가례를 위해 귀국한 어느 날 이은의 아들 이진 왕자가 의문의 죽음을 한다. 이은은 군인으로 경력을 쌓아갔으며 1927년 1년여간 이방자와 유럽 순방여행을 한다. 이은은 진급을 거듭하여 일본군 육군 중장에 이른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함으로 이은과 이방자가 누리던 황족의 영화도 폐허 속에 묻혔다. 1945년 해방이 되었건만 우리의 힘이 아닌 미국의 힘으로 된 것이었다. 미국은 전후의 새로운 냉전 체제를 이 땅에 세웠다. 노회한 정치인 이승만은 해방의 혼란과 건국 과정에서 구황실을 자신의 정적의 하나로 보았다.
그는 일제 때도 명맥을 유지하던 종묘 제례를 중지시켰다. 메가더의 주선으로 동경에서 이승만을 만난 이어는 귀국을 간곡히 희망했지만 이승만은 냉소적이었다. 더욱이 이승만은 이구의 미국 유학 여권조차 내주지 않아 이은의 가족을 무국적자로 만들어버렸다. 이승만은 평화선을 긋고 국내에서는 친일 인사들을 중용하는 이중성을 보이면서도 이은을 일제하에서 호의호식한 비애국자라 비난했다. 국내 정세는 급변하여 4.19를 거쳐 5.16이 일어났다. 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온 제가 젊고 패기만만한 박정희는 이은의 귀국을 각했다. 그러나 이은은 이미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였다. 귀국하던 날 누군가 전하 한국땅입니다 외치자 이은은 눈물을 쏟으며 대성통곡을 했다 한다. 이은은 보불전쟁사를 전공한 군사이론가로 이름이 높았다. 인천 상륙작전 때는 맥하도가 이은에게 작전 자문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한국말을 잊지 않았으며 한국어 사전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는 이은이 유럽 순방 시 한국의 황태자임을 밝히지 않고 망명을 기도치 않았으며 요녀의 미태에 혹하여 아버지 고종 황제의 뜻을 어기는 불충불효를 범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난했다. 동경 중심부에 위치한 그의 저택인 아카사카궁을 이승만에게 내놓는 결단을 내렸다면 지금 그가 살던 곳은 태극기가 휘날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은은 불과 11살의 나이 때 볼모로 끌려가 철이 나기 전부터 일본식 교육을 받고 적국의 딸과 결혼하여 피를 섞어버렸으니 그는 일제의 식객에 불과한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학습원 시절 어린 이은은 창덕궁을 그리워하며 새를 즐겨 그렸다고 한다. 이은에게는 가족마저도 그를 볼모로 가두는 새장이었다. 그가 그린 새는 단 한 번도 자유롭게 날아보지 못했다. 국민은 그를 동정했으나 존경하지는 않았다. 왕으로서 조국에 대한 희생과 적국에 대한 분노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평생 참으린 자를 가슴에 품고 고난의 길을 산 영친왕 이은. 그는 이방자를 뒤에 두고 1970년 한마는 생을 마감했다. 이방자는 신고 있던 유리구두가 깨어진 비운의 신데렐라였다. 어려서부터 황실 교육을 철저히 받은 이방자는 가장 유력한 황태자비 후보였으나 돌연한 국내성의 지시로 이은과 결혼한다. 이때 천황이 이방자를 불러 위로하며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1922년 귀국 시 처다들 이진이 죽자 이방자는 고종의 독살에 대한 조선인의 복수라 생각하고 비탄해졌는다.
이방자는 이은과의 결혼을 국가를 위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여필 정부의 길을 걸었다. 귀국 후에는 이은의 병상을 지켰고 사회사업에 헌신을 다했다. 누군가 물었다. 조국이 어디냐고. 이방자는 전하의 조국인 한국이 나의 조국이라고 찰나 말했다. 1982년 이방자는 한일 간의 가로놓인 역사의 강가에서 눈을 감았다. 여기는 덕숭산 수덕사. 나는 의친왕 이강이 만공 스님에게 주었다는 검은고를 보러 왔다. 1895년 10월 8일 밤 경복궁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한 자객 중에 한 명인 코바야카와는 다음과 같이 당시를 묘사했다. 나는 누가가 안으로 들어갔다.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반드시 누워있는데 선혈이 낭자했다. 그 옆에는 검은고가 굴러 떨어져 있고 여인의 피가 흘러 검은고의 몸통까지 적시고 있었다. 700년이 된 검은고는 아름다웠다. 고려 말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를 위해 만들었고 조선왕조의 보물로 전해 내려오다가 의친왕이 만공스님에게 준 것이다. 통곡하여 우리 2천만 동포에게 고하노라라는 유고를 남기고 상해로 망명을 시도한 여의친왕 이강. 그는 1877년 고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정치적 견제와 암투 속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강은 일제의 침략에 비분강개하는 열혈 왕자로 성장한다. 엄비의 견제로 그보다 20살이 어린 영친왕에게 황태자 자리를 내주고 미국으로 보내진다. 미국 유학 중 김규식과 교제했고 로스앤젤레스로 안창호를 찾아가 활동 자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아버지 고종이 독살당하자 하란사, 손병희 등과 3.1운동을 일으킨다. 3.1운동이 좌절하자 대동단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시도하나 신의주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사동궁에 연금당한다. 자유를 잃은 이강에게 남은 것은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의 황폐한 풍경이었다. 일제는 미국에서부터 이강의 스캔들을 날조하여 유포했다. 일경은 이강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했으며 그의 항일 행적은 은폐하고 유독 술과 여자관계만을 과장하여 시중에 흘렸으나 이강은 보라는 듯 요리집의 영수증들을 총독부로 보냈다. 명월관 기생 이난양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모두 의친왕 전화를 무서워했다. 겉으론 주색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았지만 일제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있었다. 요리집에서 술을 마실 때도 권총을 옆에 두었다.
미화경부가 옆방에서 들으라는 듯 금지된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무섭기만 했던 전하의 상해 탈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감격하여 손을 잡고 울었다. 1930년 일제는 이강의 자기와 재산을 첫째 아들 이건에게 강제 상속시켜 그를 금치산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민중 사이에서 인기는 대단하여 항일의 상징인 거북선과 함께 이강의 사진이 고무신 광고에 등장하게 한다. 동경의 한 요리집에서 2등 방문으로부터 조선의 왕위를 제의받은 이강은 치사한 인간아, 제왕의 자리가 그렇게 탐나다냐, 나는 술과 계집만 있으면 조카여이다 하며 술상에 올라가 2등 방문을 향해 방뇨를 했단다. 그는 자객의 표적 속에 살았으며 14번의 암살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의친왕은 생모인 장귀인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했다고 한다. 평생 술과 여자에 빠져 산 망국의 왕자란 그에 대한 스캔들은 일면 사실이며 일제가 바라던 바였다. 혹자는 그의 부인이 몇 명이고 자식이 몇 명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오늘 누가 남았는가? 쓰러져간 역사의 허망함 속에서 그 역사의 실체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끈이 바로 그가 남긴 핏줄들이다. 이건 끝이야. 없어. 찾지도 말어. 찾지 진짜요. 찾지만 뭐 걔네들도 뭐 아는 게 뭐 있어. 아니 내놓을 게 있어야지. 반기지. 옷에도 반가워하고 그러지. 뭐야 난. 아니 몰라. 어르신.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요? 일본이요? 난 몰라.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뭐 다 그렇죠 뭐. 뭐 왼손이 뭐니 할 것도 없고요. 난 그래요. 이제 그땐 그때대로 그때 시대대로 흘러가는 건데 지금 와서 왼손이 뭐니 할 것도 없어요. 난 지금 그때적인 좀 그래도 저거 해서 지금 대한민국 돼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안 취급하는 게 그게 싫어요. 어딨지만 그때만 뭐 일본 사람도 뭐 저거 한 건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한국 사람이 됐다면 그래도 왕족이라는 게 있어야지 하고 뭐 좀 저거 해야지 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났을 때가 아니에요. 못 일어나서요. 뭐 왕족이고 뭐 황녀고 뭐 황세순이고 그따구 거지 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대한민국은 어떠세요? 대한민국이죠. 뭐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해요? 몰라요 난. 그치 그렇죠 뭐. 내가 사니까 대한민국이지. 아 진짜요? 혜택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바랄 필요도 없고 내 거 가지고 나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참 일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때는 그때고 어떻게든지 침략해서 시기가 뺏었으니까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돈 그때 500원 어머니가 용돈 주면 그걸로 기누 양말 사서 신는 게 제일 낙이야. 돈을 몰랐어요. 돈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돈을 몰랐기 때문에 돈 욕심이 없어. 돈을 남한테 저거 해야지 하는 게 그냥 남한테 꺼지고 돈 못 받는 것이 지금 많지 않아요. 지금 안 줘. 안 주는데 어떻게 해. 돈은 악한 사람들이 잘 버는 것 같아요. 아유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뭐 성냥도 하고 그때 카바이트도 있었어. 카바이트도 하고 뭐 한다고 말장수도 하고 제주도 그때 다 사기꾼한테 다 당했어요. 다 건지도 못했죠. 그리고 지금 연희동산 15만 평이라는 게 지금 걸렸어요. 근데
김대철이라고 판사예요. 그리고 그 아버님 김한섭이고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 서방님이 친구가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현금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또 갖다가 재패스를 안 써라 하고 저는 이렇든 아무튼 걸릴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걸. 이후락에서부터 이후락 쪽에 이후락이 죽었나? 김윤환이는 죽었지. 김윤환이, 윤환이 그런 사람 다. 배정열이님은요. 안 거친 데가 없어요. 박정희 저부터. 아무튼 박정희는 뭐 조사하는데 뭘 가져 나오더라고. 대통령이 뭐 어? 잘해주라고 그러는 걸 비서가 가져 나오더라고. 그걸 비주더라고 대통령. 뭐 잘해주긴 뭘 잘해줘. 대통령이 뭐하러 아래 놈들이 다 기다렸지. 아래 사람들은 김재철이한테 돈 먹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쓱싹했어요. 우리 사동등도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 아버지 저 독립운동 허실한 나가시고 일본 놈들이 다 저거 하고 그 설정에는요 주방 사람들이 다 자기 친정 왕시민이 뭐니 그런 데 가서 쌀 좀 갖다가 살랑 그렇게 연명 허시다시피 했어요. 허세대요. 밥을 얼마나 굶었는지 모른대요 사동동 식구가. 저희가 생각할 중에는 왕족이면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밀수하는 사람들한테 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자죠. 우린 부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지. 왕실은 상당히 검소했다는 말씀.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궁인지 뭔지 그거 보고 그게 뭐예요? 그게 궁예요? 그게 어디 나라 궁이야? 한국 나라 궁예요? 그런 데가 어딨어? 그런 데가 어딨어요?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나도. 근데 젊은 애들이 그렇게 저거 하는 거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없어요. 엉망진창. 아 이거 다 어떻게 난 다 태부르고 가야 될지. 나 죽으면 누가 뭐 저거 할 거 뭐 있어. 사진 다 없애고 가려고 그래. 아버님이요? 의치 아버님이요? 네. 아버님도 보통이시죠. 보통이신가요?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네. 네. 가방 하나 받겠어요. 바스켓이라거나. 거기에 곤충이요 많은 게 있어요. 곤충. 하얀데 손에 꼭 들만한 곤충이요. 그 전하라고 호칭을 하셨죠? 네? 다들 아버님을 전네네 전하라고 네네. 집에서는 또 이렇게 자식들도 전하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러시고. 그런데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자꾸 아버지 불러요. 그저 아버지신가 보다고 하고 지낸 거지. 그래도 깨끗하게 혜원이가 해놨군요. 조금만 참으세요. 기른이가 돈 되면 다 해드릴게요. 오래만 남기세요. 내년에 어떻게 되겠지.
여보세요. 위스키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 나타나세라. 나는 며칠 후 어르신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느냐고 여쭤보았다. 어르신,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정의가. 정의? 예. 정의가 어딨어요? 글씨? 저기 글씨? 정의? 정의가 어딨어요? 어떤 때는 정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정의가 어딨어요? 정의가. 정의는 없던 거예요. 저는 덕혜옹주님이 제일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분도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일본 끌려가가지고 그 참 무서웠을 거야. 학습원에 댕긴다고 하는데도 그렇죠. 일본말을 알아요? 뭘 알아요? 정말. 정말 그분이야말로 딱하지. 그래도 애기를 낳았으니. 그러니까 한참 머리가 돌았었지. 돌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다. 덕혜옹주. 너무나 귀엽고 예뻐서 덕수궁에 꽃이어 풀각시라 불렸던 고종의 외동딸 덕혜옹주. 일제는 13살 소녀의 발에 전족을 하여 데려갔다. 유난히 자존심 강한 덕혜는 일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발성 치매란 정신병에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1인과의 강제 결혼에 조선일보는 신랑의 사진을 지워버린 결혼사진을 게재했다. 딸 정혜마저 자살하고 난 뒤 강제 이혼당한다. 동경의 정신병원에 수용됐다가 1963년 귀국한다. 그러나 실어증으로 말 한마디 못 남기고 1989년 억울한 생애를 마쳤다. 없어 진짜 누굴 씨. 없어요. 다 죽고 없어요. 아무튼 방자여사한테 그 구박받고 살았대요. 이분 참 방자여사가 그렇게 구박을 했대. 그러니까 구박할 수밖에 수지부사하고 말도 잘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난 야단도 칠 거지 뭐. 이모하고 변이모하고 같이 있다가 다 떨어져갔으니 어떻게 지금. 이분이 누구신가요? 지미롱은이 방자여사. 방자여사라고 그랬지 작은 어머니라고 난 그랬어. 방자여사는 어떤 분이셨어요? 글쎄 뭐 좀 만나면 인사하고 그런 어떤 분이라고 좋은 분이셨겠죠. 뭐. 근데 좀 쌀쌀했어 살아. 근데 방자여사도 사실 불쌍해요. 요즘 남을 말하는데 2년 전년 하고 요 보잖아 일본 년. 딴 사람 얘기 들으면 어디 반도 호텔인가 거기 컵 아니 뭐 쇼핑 하는데 가보니까 글쎄 매일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 일본년이 만든 거라고. 그리고 아... 저거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데? 아 그때가 몰라 언제인지. 아, 그래 예. 내가 아, 우리 딸하고 같이 간. 아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다 그렇다 사람.
일본인이 와서 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반이 일본 피아네요. 반이. 예, 예. 예. 이부 씨는. 예. 100%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혼. 걔도 뭐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어? 일본 피, 한국 피. 아이고. 뼈 따고 그래도 한국 뼈 따고 아니야. 아니야? 일본 뼈 따고 해? 아이, 내 좀. 아이. 아이, 뭐라 그러나. 그때 한번 왔을 적에 칼 호텔에 있었어요. 내가 갔어. 그랬더니 다리를 다쳤다고 다리가 통증이 부었더라고. 그래서 난 은영구에 가서 선인장 얻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갖다 붙여주고 그랬어요. 청년 때 나오면 그렇게 뭐 화가 나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요 우통 다 벗고 나가서 양 소리를 질러 양관 앞에 그 저기에서 소리를 질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도 어렵고 지금 같으면 오빠를 저거 하고 했지만 그때야 뭐 알아요? 그죠? 오빠니까 오빠다. 뭐. 아니 돌아갈 적에도 어디 가서 돌아가는지 몰라 그분도. 어떤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몰라요. 이혼하고 이제 그 이제 전화라는 걸 다 내놓고 나오니까 평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가 갔죠. 가고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다 흩어졌죠 뭐. 그래가지고 어디로 혼자 돌아다니다가 경기를 뭐 그러더래요. 자기는 방랑객으로 어디 혼자 댕긴다고 그랬더니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그 자식들도 보셨어요? 애들이요? 예. 애들 보셨어요? 못 봤어요. 자식들 소식은 전혀 못 들으시고요? 네. 하나는 어디로 작은 아들은 행방불명이라고 그러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옥자라고 하는 애 딸은 업어서 빌려준 사람한테 줬다고 그러대. 오빠가 물건인가 그냥. 어떻게 사나 몰라 진짜. 이우공은 어떤 분이셨어요? 응? 이우공은 5년공 오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자상한 사람이죠. 아주 생긴 것 같이 이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게 여자 같아요. 여자 스카우트 매고 한복 입고 그리고 슬라인 양간 앞에서 사진 베낀 것도 있는데 다 없어졌지만 여자 노릇을 잘해요 그 오빠가. 그리고 재밌게 놀아요. 우리 대모도 그냥 옛날로 달 밝으면 달 밝은 쪽에 그냥 노래하고 목청이 터지라 하고 노래하지 여럿이 그냥 정말. 그리고 우리들하고 좀 같이 자고 싶대. 그래 같이 자고 그렇게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장난을 잘해. 호떡 옛날에는 호떡이 많았어요. 호떡 먹고 싶으면 호떡 사러 가자고 몰래 못 가게 하죠. 순사가 썼으니까 안 그럼 몰래 나가느라고 순사 들어갔느니 망을 섰다가. 아, 순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문간 앞에 순사실이 있어요 따로. 그럼 이제 들어갔다 이제 망을 보고 있지. 망을 보고 있다 들어갔다 하면 다 나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아주머니 할머니한테도 비밀로 해서 우리끼만 비밀로 나갔다가 호떡 사가지고 들어. 아 그래서 뭐 그 오빠는 참 출하이가 많아요. 그리고 스케이트도 잘 탔어요.
삼천동에 그 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근데 밥참 저거 만날 적이야, 연애할 적이야. 몰래 가는 거야, 몰래. 몰래 가서 거기서 박찬주 만난대요. 박찬주 만나고. 또 경기군요. 어떻게 해서 경기군요? 저거 했는데 경기군요. 박찬주가 앉았는데 빨간 봉투에. 오빠 편지야, 그게. 빨간 봉투에. 스토브가 앉았는데 내가 봤어. 연애 편지 아니야? 응? 연애 편지. 노래? 연애 편지. 연애 편지겠죠, 그게. 만나지 못했어. 한국에 와서 만나지는 못하고. 일본에서는 아마 자주 만났을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죠. 한국에 와서는 누가 저거 해요? 그리고 그거 돌아다니고 아무튼 그 오빠하고는 명동도 잘 다녔어요, 명동. 명동 메이지 제과라고 했어요, 명치 제과라.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아무튼 잘 돌아다녔어, 그 오빠하고. 그리고서 난 이제 일본 망할 적에 히로시마로 오빠가 어디야? 어디로 갔지, 그때? 어디로 끌려갈 적인데. 아, 태원으로 갔었구나. 은현 오빠가 중국 태원에 갔다 있다가 이제 불러왔어요. 히로시마 터질 적에 불러와서 난 한국에 와서 일본으로 들어가야죠 할 텐데 일본 들어가면 난 죽는다 그거야, 오빠가. 그러면서 애들 다 저희 마누라하고 애 둘 다 죽이고 간다는 거예요, 오빠가. 권총을 들고 뒷짐이라서 뒷방에다 집어넣고서 난 권총을 들고 내가 죽이고 간다. 나 죽이러 가는데 너희 살아 뭘 하냐 하고 죽이러 가는 거야. 야단 법석이 났지. 할머니, 아주머니, 자기 친어머니, 수인당 그냥 뭐 그냥. 그런데 자꾸 나오라고는 허재 군정청에서 데빌로 나오잖아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면 그냥 사무실에서 쫄쫄매고 가셔야지 한다고 가셔야죠. 그래 억지로 끌려갔어요, 사실. 그때 히로시마에서 죽을 전에 억지로 끌려갔는데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나는 지금도 생각이 나. 미나산 꽃게이요. 미나산 꽃게이요. 사요나라. 그리고 손을 흔들고 가더라고요. 가서 대문, 인양군 큰 대문에서 뱀이 떨어졌어요. 뱀이 떨어지고 장독간에서는 장독이 깨지고 그냥 죽으러 가는 거죠. 아휴, 출근을 하는데 자동차 기사가 배가 아파서 그날 못 왔대요. 그 자동차를 타고 갔으면 원자탄이 터져도 괜찮았을 텐데.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가졌대요. 말을 타고 이제 직장까지 가는데 원자탄이 터니까 그 말이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개울일 때 그 개울로 들어갔대요, 오빠가. 개울로 들어갔는데 이제 무관이 건졌어. 건져가지고 신체를 옮겨놓고 자기는 거기서 갈급자서 하고 그리고 오빠는 신체에 와서 요 학고에다 짰어요. 비행기에 딱 맞게 학고에다 오빠가 작긴 작았어. 딱 해가지고서 난 기본을 입혀가지고서 나왔는데 손이 이렇게 꼬그라졌어. 손이 꼬그라지고 눈 여기가 하나가 시커매. 눈이 아마 빠졌나 봐. 근데 모시 왔잖아요. 모시다가 이제 얼음에다 채서 사랑에 모셨잖아. 그래 전부 다 그냥 울음바다지 뭐. 아, 갑자기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기 이 최성윤 아빠 주무시고. 누가 주무셨다고요? 윤 아빠. 오빠 이게 오빠 사랑했었어요. 이쪽으로도 변소가 있었는데 없었네. 변소에 도깨비 있다고. 사람 죽는다고요. 사람들이 다 있어. 깜짝이야. 아이고, 할머니가 계시구먼. 여기는 누구 방이냐? 노랍다, 할머니. 어느 할머니야? 그 대웅군 큰만한 큰 며느님. 그분은 아주 꿋꿋하게 허리 안 굽혔어요, 그 할머니는. 유난해. 속방까지 다 있구나. 여기를 처음에 몇 살 때 와보셨어요? 조금에서부터니까, 어려서부터니까 10살이나 그렇게 돼서 왔겠죠. 10살들 전부 다. 지금 그러면 여기가 이우공이? 네, 오빠가 사랑이야, 사랑채. 오빠가 일본에서 오시면 여기서 사셨어요. 이쪽의 풍경들은 옛날이랑 변하지 않았나요? 응? 변했어요. 이거 많이 변했어. 이렇지 않은데 저기 이렇게 해서 양반으로 올라가는 저게 있었고. 이게 몇 년 전 사진인가요?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19시집 가고 그 지인이 하나 낳았나. 그러니까 몇 살이야? 21살? 서너 살 됐을 텐데. 한 60년 전 사진인가요? 예, 60년. 어르신, 지금 이 사진이 이 장소 맞죠? 예, 맞아요. 이게 지금 어느 분들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구인가? 이렇게 내외. 이게 누구 내외인가요? 은현 오빠 내외, 둘째 내외, 셋째 내외, 넷째 내외. 이건 찬범이, 이건 딸 사우, 이거 우리 사우. 이건 경길이, 옛 남편이 없었고, 이거 숙일 씨, 우리 형부. 이거는 찬주 동생들. 박찬주 동생 하나 둘 셋인데 여기 혜경이 같겠지. 아유, 근데 쏟아지네. 50년도 넘었으니까 뭐
여기는 수원. 이경길의 최후를 찾아가는 초여름의 어느 날. 그날은 몹시도 비가 내렸다. 저 할아버지였어요, 그때는. 처음 온 날 그 할아버지의 그 상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녁에 한 6시 이후 오셨는데 그렇게 병원 옷을 입고 그냥 뭐 시어머니 뭐니 뭐 하나 형편없나 그냥 거리에서 거지 모시고 오시듯 되시세요. 누가 모시고 왔나요? 그렇게 진신부님이 모시고 오셨어요. 예, 예.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었는데요? 병원에 계셨었대요.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서 나가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오늘 아마 어디 그냥 밖에 나가서 아마 힘에 난 것을 신부님이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찾아서 이렇게 이제 행방불명이니까 사방이 찾아다니면서 모시고서 이제 여기 양로원이니까 자리 있겠다 하고서 좀 무조건 모시고 온 거거든요. 네. 이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이렇게 안 받아요. 네. 서류사랑 다 준비돼가지고 네. 다 한 다음에 들으시는데 당장 모시고 왔는데 어때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모셨죠. 그러면 그때 뭐 이렇게 얼마 끼니도 좀 굶은 것 같고 그렇죠. 잡수지 못했죠. 잡수지 못했죠. 그냥 뭐 형편없었죠. 뭐 세수도 안 하시고 그럼 세수도 안고 뭐 예. 그리고 머리도 길어가지고 예. 여잔지 남잔지 더 중간으로 예. 예. 완전히 인간적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파괴된 상태고 서류상 돌아가신 분이로 있었어요. 서류상 그게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죠. 아, 그 할아버지 서류가 왔는데 이미 예, 왔는데 돌아가신 서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 같은 거 야주인 사람들 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책에 기록도 안 돼 있고 봐서 돌아가신 거로 돼 있었어요. 그때 그분의 소지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셨나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준이 한 몇 년 후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대요. 어머니 사진. 그래서 제가 그 사진만 본 거 기억나요. 아버님하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땅을 많이 뺏겨가지고 땅 좀 찾아서 합정시키고 어머니 자기 어머니 보듬도 마마 너고 같이 합정시키고서 돌아가시고 싶은 거 그게 천천히 원이었어요. 근데 땅은 어디 있는 땅을 그렇게 찾고 싶어 하셨어요? 삼성동에 큰 땅이 있대요. 근데 그 어머니 사진은 어떤 계기에 꺼내?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는 거지 뭐 어머니가 이런 어머니였었다고 근데 자기 당신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고 날씬하고 조금은 좁대요. 예쁘게. 예. 아, 저는 참 그거는 처음이네요. 그 자기 엄마 사진을 가져다니셨다는 건 처음이에요. 예.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대요. 거기가 덕수궁에서 났대요. 태어났던 덕수궁에서. 그 혹시 그 할아버지가 계시던 방 좀 가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어요.
이경길은 창가에 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를 낳고 떠난 어머니를 생각했을까? 아니면 어린 시절 형제들과 뛰어놀던 사동궁을 생각했을까? 이 사람이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게 나라의 주인이었던 이 사람의 손자입니다. 고마워요.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카메라에 부어지고 네. 이렇게 그 큰 궁궐에 사시던 분이 이런 한 평짜리 방에서 네.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넘 굵어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세상에 어떻게 꿈 같지 않으세요? 현재 지금 살아가면서 꿈이에요. 이게 한 4, 50년 전에 제가 그 상궁들의 도시락을 받고 초등학교를 다닌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궁에서 내가 42살 미국에 나가기 직전까지 서울의 청와대 옆에 칠궁이란 장희빈 사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 나서 돌아가시고 전두환 정권이 저를 거기서 내몰았어요.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 초청장이 왔길래 망명 아닌 망명으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1989년 5월 달에 마지막 왕비이신 그 일본의 공주죠. 이방자 왕비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느라고 한국에 왔다가 영주권을 취소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났는데 그 황실의 가족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국가에서는 구황실 재산관리법으로 모든 황실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들을 겪으셨는데 선생님 뭐에 대해서 제일 분하세요? 저도 분한 게 많아요. 저도 세상 살면서. 예. 난 뭐 이젠 지쳐서 눈물도 마르고 역사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버님 의친왕의 그 자손이 아들만 16인데 내가 11째 아들로 지금 남아있는데 형님들이 전부 미친 사람 같아요. 중얼중얼거리고 약주 잡수고 그러고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죠. 45년 해방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기도 전주이시면서 왕실을 괴멸을 시키고 그 많은 재산 땅만 1억 5천만 평을 나라 재산으로 환수시켰어요. 그때 당시 이승만 정권 때 창덕궁 속에 구황실 사무총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글로 생활비를 타러 다니던 광경을 몇 번 봤어요. 나중엔 나도 타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늦게 주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아버님께서 1955년에 돌아가셨는데 안국동 그 풍문건여 뒤 별궁에서 돌아가셨는데 거진 그 기아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잡수지도 못하고 왕손들이 전부 기진맥진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 여부께 지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4.19 나면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게 됐죠. 음악 감상실에 가서 DJ도 보고 이렇게
현실하고 부합을 하기 위해서 노래도 하고 돌연변이가 됐습니다. 그 노래를 처음 하고 나서 그때 장덕궁 낙선제에 살아계시던 그 순종 황제 왕비 윤대비 마마께서 광대가 생겼다 그리고 족보에서 빼라고 그러고 야단 막 치셨어요. 어머니하고 가서 가만히 가고 석고대제도 하고 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방자 여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방자 왕비는 일본의 공주로서 영친왕전하고 1906년에 그 결혼이 됐대요. 그 이등박 문의가 이제 영친왕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데 원래는 그 히로히토 전 천왕의 왕비가 되려고 간택이 됐었답니다. 사촌지간인데 히로히토하고. 근데 일본은 근친 결혼이 되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하고 살 결혼이 된대요. 그렇게 결정이 났었는데 임신을 못한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을 받고 조선의 왕자하고 왕이 될 사람하고 결혼시켜서 맥을 끊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왔는데 임신 못한다는 결정을 받는데도 아들을 왕자를 두 분씩이나 낳았어요. 먼저 태어나신 분이 이진왕자라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 살 때 조선에 와서 융이왕제, 이제 순종왕제를 아련을 했는데 창덕궁에서 독살당했답니다. 그분의 묘소가 지금 어디냐면 청량리, 서울 청량리 그 키스트 옆에 홍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파묻혀 있고 그 10년 후에 또 태어나신 분이 작년 7월 16일 날 돌아가신 이구전하예요. 나한테는 사춘형이 되죠. 그분이 태어나셨는데 만약 해방이 된 다음에 영친왕전하께서 상징적으로라도 우리나라에서 임금님이 되시려고 그랬으면은 방자왕비께서 자기 아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쳤어야죠. 조선말을. 이걸 안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일본 정부나 일본 천황한테 끝까지 조선 왕조를 소멸시켜라 이런 명령을 받고 온 여자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해방되던 날 영춘왕께서도 우시고 방자 여자도 우셨답니다. 근데 방자 여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의 눈물과 내 눈물은 다르다고.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일본 여자예요. 그게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를 배반을 못하겠다 이 말이지. 끝까지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간에 우선 자기 나라가 졌잖아요. 져서 천황까지 그렇게 죽어가려고 막 활복자살을 장군들이 하고 그러는데 자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정략 결혼해서 남의 나라 왕비가 됐으니까 또 우는 거지 슬퍼서. 그러니까 이방자 여자가 일본 여자예요. 그 여자는 일본 여자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종묘에 배양된 분이 누굽니까? 영친왕 전하가 방자 여사 아니십니까? 방자 여사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 이 침략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께서 반대하신 며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분을 종묘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대 정권 대통령도 그렇고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현재 있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면서 앞에 못 나서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때 당시 역사를 아무도 잘 몰라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그 고종 황제하고 순종, 제가 순종 황제께서 쓰신 유서를 보니까 아직 피를 토하는 말씀이셨더라고요. 그래. 짐이 혼백이라도 여러분을 도울 테니 맞아. 만백성이여 광복하라. 광복하라. 맞아. 이런 분이 자기 그 원수에 따르고 지금 같이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그 명성황후를 뭐 시해한 일본 사람들의 손자들이 왔다고 난 안 만났어요. 금곡릉에 왔는데 감히 거길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만나서 화해하자는 건가요? 일종의 그거죠 뭐. 화해하자는 거.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그 방자 여사를 모시는 분들도 만났어요. 몇 분을 만났는데 뭐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현모 양처여 검소하시고 뭐 사회사업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북쪽에서 보는 모습하고 남쪽에서 보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장자여사는 진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낙선제에서 그때 히로히토 천왕의 비서진들이 왔었는데 이렇게 인사를 딱 90도로 하고 났는데 의자에 앉으려고 하니까 앉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못 앉게 하는 거예요? 방자 왕비가. 그러니까 자기가 왕비라 이거지. 조선에 왕비니까 너희들 함부로 앉지 말라 이거지. 누구를 못 앉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비서 대신들을, 일본 천황의 대신들을. 그래서 아 이분이 정말 역사를 아는 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존경은 했어요. 존경은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여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난 느꼈다고요. 가족들한테는 어떠셨습니까? 가족들한테는 그냥 서로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뭐 이제 안녕하세요, 뭐 차 한잔 하세요, 뭐 이 정도로 그냥 이 서로 수인사만 하고 끝나는 거죠. 뭐 가서 이구 씨에 대해서 더 여쭙겠는데요. 이분은 자기 자신을 어느 나라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자 문제가 나왔을 때도 한 5-6년 전이죠. 전에 그 현재 전주시 대동종의학원의 이사장은 이환이하고 미국에 계신 아버님의 셋째 딸 이혜경 누님하고 전부 다 와서 삼청동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소리를 했어요. 자기로 끝났으면 좋겠다. 양자를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생각은 참 올바른 생각을 하시고 주리아 여사하고도 그 MIT 공과대학 다닐 때 연애를 하시면서 나중에 결혼까지 하셨다는데 주리아 여사가 러시아계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게 일본 어머니하고 조선의 왕자하고 태어났는데 또 거기서 러시아계가 해서 자손을 보면 이건 짬뽕에 짬뽕으로 피가 섞이니까 그걸 의식하셔서 아기를 안 낳으셨는지 그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미국에서 오래 사시고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일본에서 15살까지 살다가 맥아더 장군의 초청장으로 이제 미국 들어가서 MIT 공과대학에서 해서 미국에서 한 30-40년을 사셨으니까 미국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영어로 해요. 영어로. How are you, brother? 그러고 나서 어떠냐고. 근데 돌아가시기 작년 돌아가시기 전에 5월 달에 그 종묘 제례때 뵀는데 하와이요 그리고 악수를 딱 했는데 그렇게 아주 아구심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you strong man 그러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와서 나하고 등산도 좀 합시다 그러고 그랬더니 등산 안 한대. 그걸 벼랑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7월 16일 날 일본에서 호텔방에서. 그래서 그 이구 전화만 좀 그 역사의식이 확실하셨고 민족의식이 확실해졌으면 바로 밑에 조카들이 있으니까 조카들을 모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어다못해 진정이라도 하고 독대를 해서 왕실의 전통문화와 재산을 좀 찾을 수도 있는 그랬는데 그런데 의식이 없어요. 민족의식도 없고 그러다가 주리아 여사하고 84년도인가 이혼을 한 다음에 자기가 역사의식이 있고 민족의식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올드미스트라도 좋으니까 결혼하라고 내가 그랬었는데 That's not my business예요. 대답이 그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 이거야. 조선이란 나라의 역사는 자기 아버지 영친왕에서 끝났다 이런 의식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일본에 가가지고 아리따라고 하는 일본 그 무속인 무당하고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나중에는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 그 이방자 왕비한테 막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돈 받아내라고 그러고 막 욕을 하고 그랬대요. 누구한테 돈을 받아내라고? 나라에. 대한민국에서 돈 받아내라고. 왕실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이구전화가 그랬대요. 욕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방자 여사가 폐쇄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 아니라고. 이거 완전히 세뇌가 된 거죠. 일본 무당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아이 참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운 일. 그 아리따하고 이구 씨가 결혼한 게 사실입니까 선생님? 네 내가
지난 5월 17일 날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워싱턴 신주쿠에 있는 워싱턴 호텔에서 나시모토라는 이구저나가 돌아가실 때 처음 발견했던 그 사람이 그 나시모토가의 그 양자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일본 같은 일본 사람끼리 댕까 댕까 그러고 이제 존칭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온 그 종이를 보니까 아리따하고 이구저나가 정식으로 결혼이 된 호적이 있어요. 그 아리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 있는데 죽어가고 있대요. 몸이 아파가지고. 하여간 여기 한국에 오셔가지고도 나하고 같이 미국 같은 김상렬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신라 호텔인가 어디 잠깐 들어가 계시라고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이제 낙선제를 들어가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밤중에 도망가더래. 그 아리따란 일본 무당의 전화를 일본에서 온 전화를 받고 신라 호텔에서 짐은 그냥 다 놔두고 그냥 구두 한 짝만 갖고 그냥 일본으로 가버렸더래. 가니까 전화를 한 통화 받고요? 네. 그 정도로 세뇌가 돼 있더라고. 일본 무당한테. 근데 쟤는 이구 씨가 그 MIT까지 나온 수재 아니십니까? 수재죠, 수재.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무당한테 약간 세뇌를 받아가지고요.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더 악마라고 그러대, 악마라고. 인생의 목숨은 초라하고 조선 왕조 500년이 양양합니다. 이 몸이 죽어 나라가 선다면 아 있을 것 같이 죽겠노라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 독립군들이 부르는 대한민국 국가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왜곡이 되고 처참하게 왕실이 없어진 다음에 왕손들 다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상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이 나라의 국민의 사상과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나와야 된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몰라요. 태종, 태세, 문단세 510년 조선왕조를 몰라요. 저게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조선 왕 태종 태세 문단세 그거 왜 여쭤 아세요? 지금 여기 이강하고 부가 이태왕 전으로 나오고 모가 장씨로 나오죠. 고는 전주이시고. 이게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호적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기인가요? 예예. 예.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호적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1923년도에 호적법이 처음 시행됐어요. 네. 23년도. 이 호적은 언제 만들어진 호적인가요? 이거는 아주 최근 거. 1954년. 왜 또 취적을 했지 이분들이? 취적. 여기에 계셨던 분들인데. 취적이 뭔가? 호적을 허가를 받아갖고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호적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 분가 기록이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호적이 지금 앞뒤가 잘 맞질 않아요. 왕의 호적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기재된 이름들을 보니 마치 역사책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 나는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서 의친왕의 아들 강빈이 아버지 성을 못 쓰고 어머니의 성을 쓰는 것과 같이 호적의 이시성을 못 쓰는 사람을 찾았다. 여기도 이름을 예. 이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고 예. 본명으로 예. 전혜원이라고 쓰신 건가요? 예. 네. 아직 신원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뭐 예명도 쓰고 하는데 자꾸 뭐 혼자 판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본명을 적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소송을 하신다든가 다시 그 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셨나요? 그 일주일에 한 번 하긴 했었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언젠가는 바로 잡아놔야죠. 그때 어떤 판결이 났나요? 이제 시기상으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 신원을 일단 회복을 해야지 내 신원이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시효가 지났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과거에 우리의 그 현실이 왕실의 현실이 그렇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좀 정상 참작을 해서 판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몇 살 때 그걸 아셨어요? 저는 중학교 무렵에 처음으로 할아버님에 관련된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때 학교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나요? 전혀 그런 얘기는 하지를 않았죠. 그게 따지고 보면 왕자인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는 뭐 왕손이고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남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지탄을 받는 그 인물들이 돼버리니까 우리 자체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지. 그거 생각을 하는 거지. 죽였으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일정 기간 동안은 누구라고 내세우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이 그런 다 연유고. 아니 그런 거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느끼죠. 잘못했다고 해서 다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었을 때 그렇게 안 했나? 그렇게 했지. 나중에는 왕씨들 다 잡아다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정권을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인류가 존재하는 건 그 정권을 뺏기면 곧 죽는 거야. 그건. 지금은 옛날처럼 목숨을 치지는 않지만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게 중단되고 대통령도 그만두니까 백담사 보내고 뭐 하는 거. 옛날 같으면 죽였지 백담사 보내겠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이거라도 정리하게 해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발전적인 거다. 그러니까 왕권하고 지금 뭐 대통령하고 틀리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은 민주화 시대가 되고 했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이게 왕조가 이어진다면 나 같은 사람 되다가 여기서 니네 옛날 거 연구하고 앉아서라 그러고 하겠느냐고. 죽이지 않는 게 다행이지. 야, 근데 그게 사실 대한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종묘 안에 그 공민왕의 사당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이태조도 역성혁명을 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어도 고려 왕조를 존중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게.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아직은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아주 그 전멸을 당하게 만드는 거는 그랬지만은 상징적이고 명분이 있는 거는 유지를 하잖아요. 지금 종묘 대제 모시게 놔두잖아요. 현 정부에서도 종묘 대제 모시게 놔두잖아요. 그건 그거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싫고 요식행위는 다 쫓아가고 궁궐도 다 부셔버려야지 뭐하러 놔둬 유물이라고. 다 부시고 세금을 지어야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놔두고 사람만 보내면 된다. 거기서 영모를 일으킬 사람만 없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쉬운 얘기로 김영삼 정권 때도 우리 뭐 민족문화 뭐 되살리고 뭐 하면서 돈을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조선 총독부 없애고 말이야 덕수 경복궁 이거 하면서 사람은 들떠보지도 않잖아. 그러게 말이야. 사람은 안 들떠보잖아. 뭘 조상 걸 뭘 찾아 찾기는 있는 사람도 몇 사람 건져주지도 않으면서. 제일 한이 남으시는 게 뭐야? 아버지의 한은 뭐고? 다 개인적으로는
일제가 그 왜곡 폄하했던 게 빠른 시간 내에 수정이 안 되는 게 역사가 빠른 시간 내에 수정이 안 되는 게 그게 제일 난 사실 가슴 아프고 그리고 그 일본 교수들 밑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학자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잡을 새가 없는 거고 바른 게 뭔지를 교수들이 모른다니까. 그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교수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 그게 제일 안타깝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야 뭐 신원 회복이 안 된 게 그게 그건데 그거는 뭐 가정사니까 개인사니까 그건 내가 가슴 아리들 앓고 지나가야 되는데 재산은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부잣집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근데 그렇게 뭐 좀 조부님한테 받고 그러신 건 없으세요? 없어요 왜냐면 왕실의 측근의 가족들은 다 사표지도 받고 받잖아요 근데 왕실의 직계 가족들은 그냥 나눠주면 나눠주는 대로 그거 갖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집 지어서 너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런 거에 살고 근데 그 많은 식솔들이 있었는데 그거 뭐 왕권이 다 무너지고 왕 자체가 일본에서 돈을 탔었는데 이왕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고종왕제 앞으로 고종왕제 얼마 어? 순종왕제 얼마 월급을 준 건가? 아, 그렇지 월급을 준 거지 그렇게 타먹고 살았는데 그럼 나중에 저놈들이 일본에서 너네들은 우리한테 타먹고 살았지 않느냐 1년에 이거 얼마 갖고 왔지 않느냐 걔네들은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가장 가슴 아픈 얘기는 이승만 박사 때 그걸 끊었어야 되는 거야 36년간 당한 건 당한 거지만 이건 실제하고 다르다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도장도 안 찍어줬는데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거다 다시 광우든 융이든 융이 몇 년 동안 융이 3년서부터 스톱돼갖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건 그럼 없었던 걸로 하고 융이 4년이다 올해부터 그래갖고 우리 황실은 우리 스스로 문을 닫는다 이 전에 일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법규며 뭐며 이건 다 무효다 우리 무슨 부야 그게 국내무부 국내부 우리 국내부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조선 황실의 문을 닫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을 이양한다. 이걸 했었어야 돼. 그렇죠, 맞죠. 이게 평화적 정권 교체예요. 이걸 안 하고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거라고. 난 그걸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냐고. 이 사진이 그 민규수께서 상해로 망명하시기 위해서 찍을 때 여권 사진입니다. 일본군의 그 검문 검색을 피하기 위해서 마우라로 이제 얼굴을 3분의 1 정도 가린 사진이죠. 예, 간택단자란 것은 왕비나 세자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후보군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류 간택단자는 영친왕 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전국의 명문 사대부가의 150명의 교수의 명단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민가반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처녀 민씨 정유년 9월 25일 자시에 태어났다. 보는 여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그 사조가 적혀 있습니다. 부는 종이품 영돈이며 그리고 조 할아버지는 정직이죠. 종이품 석호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는 정삼품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조로 정삼품 이원의 보는 전주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가반의 묘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노랑색 들꽃이 피어있는 부산의 어느 바닷가
언젠가 이 세상을 살았던 이들의 묘비들. 세차게 불고 있는 그곳의 한 귀퉁이에 민가반은 홀로 모여 있었다. 영친왕하고 민주수하고 같이 결혼하는 자체를 이제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덕혜옹진 뭐 희생되듯이. 그래가지고 그 황실의 내부의 그 상궁들, 제가 뭐 지금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궁들이 이제 계속 저희 외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반지 내놔라. 못 준다. 우리 외조부님은 못 준다. 고종 황제가 내놓으라고 하시기 전에 난 못 준다. 계속 신경을 하다가 나중에는 장신내가 반지를 안 줘서 고종 황제가 화를 내셔서 발로 마룻바닥을 막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쉬면서 지금 다리가 다 부실 정도로 화가 나셨다. 그 내놔라. 그 견디다 못해서 내 줘버렸습니다. 그 반지를. 그래서 우리 외조부도 이제 거기서 이제 화병이 나시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그걸 고종 황제가 들으시고 펄펄 뛰셨답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내가 언제 파혼한다고 했냐고.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파혼이 된 후에 이제 점점 나이 먹어가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결혼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돈으로 30만 원을 줄 테니까 결혼하라 그랬답니다. 아마 지금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꾸 결혼하라고 하니까 상의로 도망가신 거죠. 저 망명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 여사님의 정조를 이제 그 지키는 것이 그렇죠. 어떤 항일의 상징으로 보고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것이 그거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황태자비를 삼교로 약혼을 했는데 파혼이 됐다. 근데 그 사람이 결혼 안 한다. 이거는 일본 측에 굉장한 부담이죠. 네, 엄청난 부담이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다 그 조선에 대한 그런 거 다 가지고 있고 독립심 가지고 있고 일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버티고 앉으면 그건 그거 큰 그거죠. 엄청난 부담이죠. 우리 집이 그 캐톨릭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인후암으로 하고 돌아가시는데 이쪽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이래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때 한참 이렇게 편찮으시고 할 때도 제가 출장을 가면은 꼭 이제 이모님 배려 다니죠. 가죠. 그 어머니가 이제 부산을 가셔가지고 언니 성당 천주님 믿읍시다 하고 권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래 그럼 내가 네 말 듣겠다. 우리 어머니 부산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내가 성당 이제 천주교 나 하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바깥 출입을 못 하지 않냐. 그 동네 거기 이제 그 신부님을 이제 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그럼 제가 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캐토릭이 하십시오. 그때 이제 우리 삼촌이 돌아가신 후에요. 돌아가시고 한 1년 후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신부님 손을 딱 잡으셨대요. 그게 외간 남자 손을 처음 잡은 겁니다. 임시정부하고도 뭐 교분이 있으셨나요? 고모님께 제가 직접 들은 말로는 김구 선생님하고 그 안보도 챙기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김구 선생님께서
제 고모에 대한 안부, 그리고 역사에도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영친왕께서 방자여사하고 내외분께서 상해를 오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떠한 그 계획까지 김구 선생님께서 수립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암살이겠죠. 그런데 그게 뜻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영친왕을 암살한다 이런 건가?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즉 정보가 새 가지고 취소했다고 그런 말씀 들었어요. 왜 암살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그야말로 김구 선생님 아니면 모르지. 그러니까 뭐 김구 선생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불직하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간택된 규수를 버리고 일본에 아무리 그 괴락적인 그 결혼을 시켰다 하더라도 좀 따른 거 영친왕께서 뿌리치지 않고 따르신 거 뭐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으셨겠죠. 독립운동에 참 지휘를 하신 분이니까. 국가의 배신자로. 예예 예, 그렇죠. 저는 그때 그럴만 하시겠다고 생각.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서가 영친왕에 대해서는 그런 정서였겠군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독립운동가들은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그 시아버지인 고종 황제가 반대한 며느리고 나라를 빼앗으면서 골모를 붙잡아다 강제로 결혼시킨 그런 결혼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저는 이게 누구를 이제 편들고 욕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방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종묘에 재앙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황실 묘역의 영혼에 그 명치왕이랑 같이 모셔져 있고 제사를 받으려고. 근데 오히려 국가에서 간택되어진 민규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지금 바닷가에 외롭게 지금 혼자 계시고. 그 답은 그쪽 편에서 들으시는 것이 확실할 겁니다. 어느 쪽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친왕 쪽에서 답을 받으셔야죠. 왜 그렇게 천대를 하고 버렸느냐. 그쪽에 가서 물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택이라는 허울 좋은 인간의 계약으로 인하여 치르고 있는 공방생활 50년의 역사는 가시밭길 바로 그것이었다. 청춘을 공로하고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고 보니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내 머리에 백발이 성성하니 이젠 마지막 갈 길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인과라는 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왕가에 사람이 없어. 조금 계속 괜찮은 예술만하다는 사람이 나면 일찍 죽어요. 그 초기 같은 그런 일이 없거든. 나무고도 싸우더라도 투쟁을 더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근자의 이왕가의 사람들은 똑똑하게 아 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면 왜 이렇게 일찍 죽어요. 내 처남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선 이왕가의 자손이 이제 관계가 했다는 게 싫어요. 아 이왕가의 자손 아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텐데 내가 생각해도 이러고 나서 이왕가의 자손이 너무 뭐가 된다고 하면 그건 좋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길래 우리는 사실 이거 이렇게 만난 얘기한다는 거지 처음 얘기예요. 그리고 이왕가의 자손이라고 좀 관련이 있다는 거 전혀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학진의 죄책감 섞인 고백을 듣고 경복궁을 찾았다. 517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의 최후가 이렇게 허망하단 말인가. 나는 인과란 말에 목이 메었다. 어느 누가 인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린 정말 역사의 인과에 묶인 포로가 아닐까? 하늘 평년을 부여했다가 하나가 개새끼야, 개 같은 년이야. 대중이 오라고 하는 거야. 이곳은 이혜원이 사는 곳이다. 이혜원의 가난도 왕조의 인과일까? 나는 이곳을 촬영하면서 하늘이 무서웠다. 고종 황제의 친손녀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우리 근대사에 대한 부정의 현장이며 우리 뿌리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대화 끝에 한국 사람은 안 된다는 자기 비하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준다. 여기는 대구 근교. 유공당 서던수는 조상의 뜻을 받들어 농사를 지으며 고종 순종 황제의 제사를 30년간 지내왔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향사가 끊겼다. 어디로 황제를 모셨는데 서? 고종 황제 여기 모시고 순종 황제 저쪽에 여기는 이제 충신 민영환 최경 조병세 여러분들 최병술 여기 두어는 저기 시현은 여기 두어는 이제 어떻게 하죠 어르신 이게 이재명과 맥이 끊어지면은 제사가 그런데 이거를 끊어진 이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의해야 될는지 그 나로서는 판단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없고 이제 이 주성책에는 뭐 거의 집이 뭐 다 탕진이 돼 보신 건데 뭐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원이나 술을 하고 10년간 내가 오는 이 나무에 보라 나무 하나도 없는 나무가 이렇게 뭐 오고 저 보시 이건 완전히 아주 폐허가 됐구만요. 그렇죠. 완전히 폐허죠. 그 옛날에 향사를 모실 때는
이분들이 얼마나 모이셨어요? 한 30명, 뭐 많을 때는 뭐 한 50명도 되고 그랬지. 이제 여기 이제 진열에 참 쭉 서거든 두 줄로. 여기 이제 이거 10명만 되면 강사님 변한다 하더니 이 나무가 이거 하나도 없는 나무가 이렇게 이제 무성하게 서가시니 이 일을 어찌 하나만. 고종, 순종 그 두 어른도 복이 없는 어른이다. 여기서도 향사를 자실, 영혼이 향사를 자실 긴데 그 또 불우한 그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 선생님, 우리 사회는 왜 우리 근대인 그 대한제국을 부정하고 냉소하는 것입니까? 예, 뭐 저 1차적으로 그 이 국권을 일본한테, 남의 나라한테 뺏긴 거, 그 결과를 놓고 뭐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그 나라의 대표였던 황제 또 황실이 잘못했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모든 책임을 과연 이 황제 한 사람한테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좀 던질 필요가 있죠. 사실은 그 당시에 실상을 보면은 또 다 그렇지 않은데 사후에 결국 그런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는 그 대한제국의 역사에 대한 그 평가가 그 나라를 빼앗은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그 가한, 곧 말하자면 그 역사를 왜곡한 그런 것이 교육을 통해서 또는 뭐 각종 뭐 매체를 통해서 무능한 황제, 무능한 정부였기 때문에 결국 일본에게 그 이 통치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선전. 이런 거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세뇌를 당했다고 그럴까요? 고종은 일본하고만 싸운 게 아니라 청나라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어려운 주변의 국제 정세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외교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될 건데 당시에 그 고종의 정부가 그런 국제적인 이런 복잡한 변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외교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식도 많고 판단력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와 먼저 어느 나라와 그 국제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나라를 살릴 건가 이런 검토를 해서 그 대상으로 올랐던 것이 미국이었죠. 미국이 가장 침략 영토 침략력도 없는 나라고 그 국가의 힘도 굉장히 크고 또 한국과의 수교 의지도 있는 나라다 해서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서양 열강국 중과의 관계에서는 제일 먼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미국과의 관계는 러일 전쟁 일으키기 일본이 일으키기 한 4년 전부터 그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그 부임하면서 미국이 일본이 그걸 잡죠. 테오도 루즈벨트를 자기 편으로 구워삼고 테오도 루즈벨트의 그 팽창주의 태평양 진출 이거 타고 야합이 돼가지고 결국 미국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민주당 정권 때는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이 TR의 테오도 루즈벨트의 공화당 정권 후에는 태도가 바뀌어버려서 고정이 굉장히 난처해지는데 처음에 노선이 그렇게 실패하면서 결국 그 러시아와 프랑스로 이어지는 그 세력 쪽에 결국 의지를 하게 됩니다. 결국 노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함으로써 그리고 영미독 관계에서 영국이 프랑스가 그 영독의 견제를 받으면서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하고 연계가 돼 있었는데 결국은
그 대한제국 정부가 손을 잡은 러시아, 프랑스가 국제적으로도 열세가 돼버리면서 대한제국의 운명이 결정 결판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왜 이 박사는 황실을 이렇게 냉대했을까요?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활동할 때도 계속 상해 임시정부지만은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 하는 이런 의식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구황실 우대 론을 펴고 있었고, 그냥 우리는 대한제국 잃어버린 국권을 다시 되찾는 노력을 이 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노선이죠. 그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 귀국해서 제일 먼저 방문하는 분이 살아계신 분은 그 의왕이었고, 사간동에 계셨는데 거기 찾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고종 황제 홍릉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 상해 인정의 그 제1차 헌법은 총리 대신 제도였습니다. 그 내각제, 요즘은 내각제입니다. 근데 이걸 이 박사가 뒤틀어가지고 대통령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임정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근데 많은 반발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곧 단명으로 끝났죠. 재헌 국회도 내각제였습니다. 재헌 헌법도 내각제를 했는데, 이분이 그걸 또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대통령제를 지향하는 사람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황씨를 다시 대우를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그 위상을 확보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하나 같으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백범, 김규식 세력에 대한 견제의식, 그리고 대통령제 지향하는 입장에서 그 구황실에 대한 으로부터 받을 어떤 위험 요소, 이런 걸 제거한다, 사전에 예방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 황실에 대한 대우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속의 염이라는 건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교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2006년 9월 어느 날, 나는 일본 천황가의 왕자 탄생 소식을 들었다. 일본 사회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세계 언론도 주목했다. 조선의 왕자들은 데려가 불귀의 객으로 만들고, 그 침략의 역사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40년 만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좋아하는 일본을 보며 나는 불구대천지수란 말이 생각났다. 함께 하늘을 질 수 없는 원수란 뜻이다. 여기는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제왕들의 신위가 모셔진 곳이다. 대낮인데도 인적이 드물다. 새소리만이 저렴하다. 평생 자유로이 날아보지 못한 영친왕의 혼이 새가 되어 날아온 것일까. 오늘도 일본 관광객들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 이 방대 신이가 있는 종류를 찾는다. 고타이시 리 마사코산, 마시모토 노미야 마사코산의 이야기와 이치방 사이고노 도코로니 나는 서로 고아처럼 의지하고 살았다는 영친왕과 이방자의 신위가 있는 연령전에 민가반의 백년한을 바치고 종묘를 나왔다. 오늘 이 땅엔
대한제국도 사라졌고 군주의 시대도 갔다. 세월은 흘러 가해자도 피해자도 희생자도 모두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역사의 강은 오늘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다. 지난 100년 아시아는 홍수나는 강이었다. 2000년대의 오늘 한일 간의 독도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매제할 수많은 국제협정들이 우리 앞에 있다. 100년 전 대한제국 시대의 홍수나는 강물은 오늘도 넘실거리고 있다. 대한제국은 결코 잊을 수도 지을 수도 없는 역사이다. 역사를 잊은 자, 역사가 보복한다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잘 있거라.